입에 먹거든. 따라따따따. 바로. 만들어 있네. 시생 조, 뭐지? 조개 모두 등이 건포 만료돼서 해손 시행 교환만 가능하대요. 하지만 내가 해손을 해주겠어. 기다려봐요. 빠바밤. 짝짝짝짝. 별가루랑 구름 조각이 있는데, 저는 구름 조각을 샀어요. 이게 2023년에 예정이라고 나와있어갖고, 10월달인가? 그때 9월달인가 살려 했다가 품절돼서, 품절 대란이라 못 샀던 건데, 근데 2023년이 안 됐는데 12월에 보니까 생각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안 사다가 월급 받아서 좀 기뻐가지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아 진짜 이거 사고 싶다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인데 2023년이 안 됐는데 구름 조각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별 조각 다 팔렸, 예, 별가 다 팔렸더라고. 저번에는 별가루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 팔렸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내가 이거에 만족하는. 저는 별가루보다 구름 조각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구름 조각 샀어요. 별가루 조금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말이 빨리 하잖아요. 이만큼 정신 없어. 이거 앞에 내가 훼손시켜, 어차피 잘랐으니까 훼손시켜줄게. 상자도 제가 쓸 것 같아가지고, 이쁘고 귀여운 상자는 제가 안 쓸 수가 없지. 솔직히 이렇게 귀여운 상자는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나요? 전 씁니다. 스티커가 잘 안 떨어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됐다. 이렇게 따로 이쁘장하게 뜯어줍시다. 상자를 쓰는 거를 참 좋아하는 소금씨. 소금양은 상자를 쓰는 걸 좋아해요. 자. 이쁘장하게. 대충 다 뜯었어요. 대략적으로. 뜯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깔끔하게 뜯었고요. 이제는 위에를 좀 뜯어줘야겠죠? 근데 이게 잘려버렸다. 위에도 자릅시다. 쉘미 러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게 사실 이거 잘라갖고 손코팅하면 참 예쁠 텐데 이쁘게 이런 게 안 잘려버려. 그쵸? 이렇게 이쁘게 안 잘리고 항상 이상하게 뜯지 않게. 제가 스티커를 할 수가 없다. 아쉽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모아줍시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뜯어버려봅시다. 잘 안 뜯죠. 됐어. 아이고, 분위기 다 뜯어버렸네. 이거까지 뜯어버리면 안 뜯대. 괜찮아. 어차피 유튜브가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시다. 어차피 위에 뚜껑 잘 쓰지도 않습니다. 스티커 되게 귀찮으니까 잘라버릴게. 와우. 바다 풍경을 보고 싶을 때는 잘라서 소프팅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잘라서 이쪽에 잘라낸 다음에 그냥 버리고 한 이만큼은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잘라줍시다. 이쁘게 자르고 자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넓게 잘라냅시다. 잘랐죠? 약간 부들긴 한데 여기도 옆면을 예쁘게 잘라주세요. 너무도 예쁘게 보이지 않게 잘라주세요. 우리는 여기다 갑자기 자르고 있냐고요? 기다려봤어요. 머리 나머지 코팅지로 코팅을 해봅시다. 다른 거 코팅을 있나? 그러면 이쁘잖아.
하다가 말씀드렸네. 청코침수 맛있게 획득하면서 사세요. 아주 저렴하단 말이야. 저 석고침제 매력이 빠져버려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서 사용하다 보면 만족스러울걸요? 아마도 자라 썰어주세요. 조금 가지만 좀 됐습니다. 우리의 시사 파란한 바다 이야기가 지금 다 전부 펼쳐집니다. 젤리버그 이렇게 구매처분이 보면은 건전지의 상태 삽입한 상태로 USB 케이블을 동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첫 제품 첫 사용 시 내벽에 글리터가 뭉치는 영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품을 쓰여주시면 2000시간 이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저 고속 어댑터는 쓰지 말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래요. 1일 권장 사용시간 8시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마 8시간 넘게 사용하셨죠? 그것도 고장나면 어떡해. 그리고 제품 모터 및 장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제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대. 수명이 있단 말이야? 이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제품으로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저에게 선물을 안 줬죠. 제가 제조사 산 거 맞습니다. 내돈내산이지 광고가 아니고 저한테 광고 줄 사람이 없다고. 박스가 참 예쁘고 내가 널 비를 보내시켜줄 거야. 비가 누구야? 내놔 이 자식이. 내놔 이 자식이. 이 상자는 틴 케이스.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보자. 아까 봤구나. 그냥 쓸데없는 게 들어있고 틴 케이스. 그다음에 또 파우치 딱 들어가. 그리고 안 쓰는 파우치가 인형 파우치까지 이렇게 넣으면 딱 맞죠? 딱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한 번에 정리해버렸죠? 세 개 다 들어갔죠? 예쁘죠? 마음에 들죠? 틴 케이스도 들어가죠?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갔다. 억지로 넣었다. 가방은 억지로 넣었다. 그리고 지저분 하지만 치울 때까지 해줘. 조립을 해봅시다. 조금 무거워. 고운 조각이 얼마나 예쁠까? 시도를 해봅시다. 저는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아답터는 없나 했는데 있네요. 돌아봅시다. 전 하루 종일 솔직히 워터볼도 막 켜놓는 편이라 고장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해요. 8시간 넘게 사용하거든요. 저는 잘 때만 켜놓으면 하긴 8시간이 안 넘을래나? 모르겠어. 일단은 고요 케이블 비닐 쓸데없이 넣어놔.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을 해줍시다.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화면 밖에서 조립할게. 깨지면 안 돼. 들어간다.
금방 했다. 안 되는 줄 안 들어간다던데. 여기 우리 포온이 있어요. 온도를 맞춰두고 얘를 끼워두고요. 오락을 왔다고 제 집에도 방에도 있는데 빼고 잤어요. 이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짠. 이게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것도 괜히 오브제가 아니구나. 진짜 예쁘다. 색깔과 변형. 와 대박. 와 진짜 짱이야.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예쁠 수가.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물멍인데 완전? 와 대박. 하루 종일 이거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예쁜데? 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을 변하세요. 너무 예쁩니다. 영롱에 쇼츠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러고 보니까 얘가 땡기셨다는 것 때문에 신성도 그레이브 빛나요. 예쁜데 참 마음에 듭니다. 잘 알겠어요. 정말 여러분